내가 어제 여기서 먹방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점심때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이 탁자 보십시오. 젖었어요, 다. 그래서 또 제가 또저 나름대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또저 혼자 약속해도 그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약속을 해놨으니까 약속을 지키자 싶어서 지금 제가 여기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과의 먹방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자리를, 의자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좀덜 이제 힘들 먹방만 하니까 이제 일도 이제 좀덜 힘들게 하니까 오늘 좀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막 노가다 옷 입고서 막 노동자 모습으로 막 이렇게 올려놨더니 구독자가 두 명이나 떨어졌어. 없는 구독자에서 구독자 두 명은 생명과 같은 건데, 피가 같은 구독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요거는, 아이고, 요거 나중에 개봉하겠습니다. 지금 막 택배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앉아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궁리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대기 안 하려고 내가 슬리퍼 신고 왔는데, 또 막상 오니까 이게 일이, 이게 내가 팔자가, 이게 땅 파고, 이게 노동하는 팔자가 되나니까, 안 돼, 안 돼. 좀 이게 얌전하게 옷 입고서, 뭐 좀, 오늘은 좀일좀덜 해야지 하면은, 말은 막 그렇게 해도 절대로 안 돼. 에이고, 지금 어제 완전히 무슨 막 산수풀을 다 헤쳐가지고 했는데 이쪽 자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을까 싶습니다. 뭐나 어쩌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너무 멀면 또 그러니까 여기다 할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집에 바닥에 마루판 깔았던 거 깔고 오늘 좀 쓰고. 다리 뻗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1차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차랑 커피를 연하게 뽑아왔는데요. 근데 지금 택배를 하나 내가 받아왔습니다. 택배를. 택배를 받아왔는데, 이 택배로 먹방을 할수 있을랑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일, 거리가 조금 멀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어쨌든, 제가 한번 택배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그 수녀님이, 스님, 나 지금 피정 들어간다 그래. 그럼 얼마간 피정 가요? 그럼 그한 보름 정도 하고 나면 내가 스님한테 그 저기 구정 못 챙겨줄 것 같아. 그래 말하고서 이렇게 들어가길래 뭐, 그래 잘 다녀오세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수녀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대구에서 왔더라고요, 대구에서.
맛이 안 드냐. 야, 농꾼은 아무거나 있는 도구로서 사는 게 농꾼이다. 왜 그러냐, 진짜. 이걸로 오늘 점심 때 먹방이 될지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내가 뻥튀기 어제 조금 남았었는데, 안 그래도 뻥튀기 아껴 먹어야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와. 뻥튀기가요, 한 개. 이게 우리 농에서 난, 나는 강원도 뻥튀기거든요, 강릉이거든요. 둘, 셋. 어제 어마어마하게 챙겨왔네, 어마어마하게. 내게, 내가 간식이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사과를 이렇게 터지지 말라고 막 꽁꽁꽁 사서 보냈어요. 보니까, 제가 좀 사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과를 보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보니까,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가 돼 있네요. 사과 두 개입니다. 두 개. 꽁꽁꽁 싼 사과 두 개. 그리고, 빵이 왔어요, 빵. 이승훈의 좋은 아침에 갖고 뭐, 아이고야, 이거 뭐 맛있는 빵인 것 같은데? 이거 저, 견과로 들어간 빵이네요. 요거 내가 나중에 해갖고 와서 오늘 조금 이따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고, 다음에, 뭐지 이거? 원두커피. 원두커피. 알커피, 알커피. 이거 EM에서 나오는 그거네요, 보니까. 치약, 치약. 아이고! 이빨, 이빨. 깨끗하게, 이빨 깨끗하게 하라고. 치약. 치약 보냈어요, 치약. 그리고, 골고루도 보내셨어. 하여튼간. 이거는 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핸드크림. 손은 핸드크림을 좀 잘 안 바르게 되던데. 이건 진짜 제가 좀 필요하긴 필요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비비크림이라고 돼 있어요, 비비크림. 얼굴 예쁘게 하는 건가 봐요. 이 비비크림 뭐 하는 거지? 비비크림은요, 보니까, 이렇게 바르면요, 피부를 이렇게 햇빛도 안 타게 하면서 피부를 이렇게 예쁘게 해주나 봐요. 비비크림에. 아니, 겨울, 여름에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이거는 보니까 밑반찬 같습니다. 밑반찬을 벌써 요번 달만 해도 세 번째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된답니다. 이거, 오징어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를 해갖고 볶은 거 반찬 만드는 거 하고, 이거는 멸치고요. 이것도 잔 오징어 채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햇살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이렇게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게 공양이 들어온 거는 맛있게 먹습니다. 되게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원두커피도 하나 있고, 또 칫솔, 치약도 있고, 빵, 사과. 자, 빵하고 사과는 제가 좀 이따 여기 안정을 찾아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먹방을 조금 할 겁니다. 그럼 먹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물도 받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빵을 보내주신 빵하고 사과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 이제 요거 오징어채 요거 하나 여기다 놔도 먹방 할랍니다. 하고 이거는 뻥튀기는 제가 이제 저녁 때 한 번씩 밤에 허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햇살이 들어옵니다. 축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쪽 자리에.